요, 마무리 할 시간들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 신, 해, 행증,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제, 현재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단계,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실천 부분들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마음을 쓰는 방법을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물 양심은 우리가 그 살면서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쓰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수 있을까 이런 마음 중에서 최고의 마음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네 가지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요 앞에만 줄이면. 자비희사,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자 짜고, 슬플 비 짜고, 그 기쁠 희자 하고, 그 버릴 사 짜고, 그래서 그 이렇게 자비희사, 이렇게 표현해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렇게 해가지고 자비희사. 그래서 그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가장 좋은데, 그 되지 않아요. 되지 않으니까. 요 사물 양심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마음을 철저하게 그 공부하게 되면은 어 복덕과 그 광명 지혜가 충만한 세계인 새계천에 가서 태어난다. 이건 선정을 익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 자체가 그 광명 그러니까 복과 광명이 넘치는 지혜가 넘치는 그 새계천에 가서 태어나게 될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비의사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 정의를 했냐면 그 자는 그 무연대자 그랬단 말이에요. 한자로 줄이게 되면 무연대자 그러니까 그 인연이 없는 속에서도 그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큰 사랑, 무연대자 이렇게 표현해요. 불자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또그 여태까지 그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녀간에 또는 그 형제간에 그 이런 인연 속에서도 우리는 전부 다 원수를 만들고 살아요, 그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재물 속에서 재물 속에서 형제든 부모 자녀든 전부 다 원수가 되어 있어, 그죠 원수가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인데 그 하물며 형제 그 부, 육친간에도 재물이라고 하는 유한한 것을 놓고서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연대자 아무런 인연이 없는 속에서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진정한 자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 불자들이 하나씩이나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 사회가 행복해지고 전체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무연대자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가 그 우리가 그큰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또요거는 이제 그 여민 동락 그래갖고 그 함께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즐겁게 즐거움을 그 준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사랑잡비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가족 간에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가족들이 즐겁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가 그뭘 그 가족이든 사회든 그 위에서 한 가지라도 손해 볼수 있는 게뭐 있을까? 이걸 찾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들이 이제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무연대자 비라고 하는 것은, 그, 어, 동체 대비 그렇게 표현해요. 동체 대비. 저 사람이 아픈데, 그, 그거를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큰, 그, 비, 요, 연민의 마음이 된다. 그래서, 그, 너는 너고 나는 다고.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인간들이 어느 때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자기네 라인만 이런 쪽을 전부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부타스브레인이라는 책 보니까 이 이제 요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리를 하는 거더만 남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거. 근데 이것이 항상 뭘 만들어 주냐면 불안정한 상태로 이끌어간다는 거, 불안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 내가 내, 나와 남이 그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같이 어떤 소중한 인연의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잘라고 너는 못 나고 이런 분리의 마음들이 사라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전부 분리가 돼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 그 조금만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갑질을 해야되고 조금만 그 자기가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그러면서 계속 분리를 시키는 거지 분리 시키는 거예 이렇게 그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불교에서는 그때도 동체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한타까운 마음을 가져봐라 가져봐라 이것도 안돼 그지 그래서. 그, 우리는 이런 분리를, 자꾸 불자들은 분리를 해서 불안한, 불안정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한 공동체고, 사회가 공동체고, 또 국가가 공동체고, 세계가 공동체고, 더 나가서 육도가 전부 다 공동체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지 행복과 성공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진정한 즐거움은 그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부동 대희 조금만 주면, 아, 좋다고 그냥 갖딱거리다가 조금만 싫으면 또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laughs> 너 죽고 나살자 하고 하면. 그런뭐 비율 어떻게 맞추겠지? 부부간에도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를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면 땀도 당연히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내가 그 기쁘기 위해서 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땀과 내가 동체로 그 같이, 그래서 일이일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크게 기쁘게, 기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그 처음부터 첫 숟가락 딱 배불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1%씩만 하면. 그, 백일되면 백퍼센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버리사 자니까 뭔가를 버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평정심을 갖는다. 그런 거예요. 부동심이나 평정심이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죠? 그, 평정대사. 그러니까, 환경. 기쁜, 기쁜 환경에도 또 괴롭고 힘들어 환경에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런 그, 어, 평정심을 아타락시아라고 하고 또 부동심을 아파테야, 테야라고 해래가지고 이미 3천년4천년 전에도 이런 마음들을 그리스 철학에서도 추구를 했다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천상 생활을 하려면 이네 가지 마음을 가지면 가장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육도에서 지옥을 살기는 살지만, 그 그래도 우리가 천상 현재 이 육신을 가지고 천상 세계를 사는 방법은 사물양심이 된다. 그래서 불자들은 실천하는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 작든 크든 간에 끊임없이 실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체질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불자들은 늘 마음에 달렸어. 그런데, 마음에 달렸다고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런 마음을, 마음이 뭔데,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면 돼. 그러다 보니까, 불자들은 하나같이 무식하고, 무식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무식한 데다 교만하기까지 해가지고,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어. 내가 어느 절 댕기는데, 그래서 어쩌다고 그러면은, 나 그렇다니까? 그런단 말, 그지? 트로이의 거위거위라고 거의, 하는 글에 보면 그 나오는 거예요. 그너 잘난 게 뭐야 그랬더니 아, 우리 칠대 할아버지가 충청 감사하셨어. 아니, 그 칠대 할아버지 말고도 그러니까 내가 그 자손이라니까. 아니, 지금 네가 잘하고 잘난 거 뭐냐니까. 아 내가 그 칠대 할아버지 감사 할아버지의 칠대 손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불자들이 그러고 살아요. 무, 무식한 데다가 교만한 해 가지고 막 찬바람이 쌩쌩 돌아. 큰절일수록 더 그래. 큰절 댕겨서 어쩌다고? <laughs> 대우각성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마음을 기르는 게 큰절, 큰절 댕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큰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다큰대자들로 네. 붙었잖아, 그지? 네. 네, 태자 대비, 대, 대사,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지요? 쥐뿔도 개뿔도 머리는 <laughs> 이거 딱딱 펑펑 소리 나는데 어느 쪽에서나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 책에서 나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 머리에서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머리에서 난다면 가가 지고 심각하게 우리가 정말 부처님이 나한테 오늘 오셔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했나?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철저하려고 해야지. 절 규모 크고 안 갖고 아무 의미 없어. 죽을 때 그거 가져갈 거예요. 끝까지 가. 그래서 제발 그신행증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안 하니까 무식해가지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와갖고 철학 불교학 박사가 뭘 안다고 하세요 그러는 거요? 불교학 박사가 불교 무학자보단더잘 알고 있지? 내 상식이 틀렸나? <laughs> 이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래서 대오각성은 불자들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느 법우가 글을 올렸어요. 어찌 해야 하는지요? 나 어떻게? 뭐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어떻 하는지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인지 외롭고 파란 만장한 인생을 보내던 중 유튜브 법안 스님 법문에 인연되어 지장경 기도를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장경 기도를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인연되었던 스님들의 지도로 광명진은 층부다란니 진언만 하고 있었는데 법안스님 신의 행정 지장경 강의 법문에 침취되어 그냥 지장경 독경 기도로만 바꿔서 하게 되었지요. 광명지는 춘부다라니 49일 기도 도중 그만 지장경 독경 기도로 바꿔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49일 회양 후 100일 기도 입제 쯤에 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연인과 이별. 사업 실패 후 10년간 생활고로 인해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는데 귀국 후 한국에서도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우울증과 자포자기였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루하루 일당벌러 여기저기 길거리 생활로 생계를 이어갔지요. 10대 소원문엔 올리지 않았는데 백일기도 입제 전후에 하루살이 길거리를 생활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연히 보게 된 광고로 면접을 봤는데, 60, 70년대 유명했던 연예인 가게 지배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이 유명한 분인 줄도 몰랐고, 그냥 인상이 너무 좋고, 품위가 있어. 저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모든 건 내가 지은 복대로,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알아서 인연을 맺어주실 거란 믿음으로, 그런데 정말 합격했어요. 15일만 기다려 달라고 지금 지배인이 나가고 나면 5월 초부터 와서 일하라고 가게 입사 후 저희 사장님이 6, 70년대 유명한 연예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싫었던 길거리를 헤매며 하루하루 일당 생활을 정말 생각지도 않게 청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서서히 그리고 돌이켜 보면 하나씩 생각해 정리해 주시고. 오해 주셨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불보살님들께서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백일기도 입제랑 가게 입사 후 인식기도를 잘못 지키고 있어요. 그 전엔 저제 뜻대로 일을 끊을 수도 있어 새벽 두 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잤는데 새 가게 집에 있인 입사 후 마무리가 새벽 다섯 여섯 시가 될 때도 있네요. 물론 두 시경에 바칠 때 인시 기도 올릴 수 있다면 부득이 늦게 맞춰 새벽 다섯 여섯 시경에 집에 올때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자 버리네요. 첫 번째 질문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장 보살님께 고하고 자기 전이랑 자고 나서 바로 기도 올릴게요 하면 되나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게 일찍 손님 오고 일찍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면 될까요? <laughs> 지혜가 굉장히 <laughs>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두개다그 질문의 정답이 다 들어 있어요. 네. 그 여기서 말하는 인시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저기 울릉도하고 그, 울릉도 그 연평도하고 시차가 그 제법 다요. 그래 왜 다이냐면 그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기를 이제 정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서울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12시 32분에 그이 정오가 돼요. 태양이 서울 서울 하늘 정확하게 남쪽 온다는 뜻이에요. 부산은 그 24분. 그다음에 인천은 34분 이렇게 차이나니까 그러면 그 인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3시 31분부터 03시 31분부터 05시 30분까지 다 이렇게 그 그냥 요거 안 따져도 되기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길어져요, 길어지고 그 처음에는 내가 할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데 일단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했다는 그 뿌듯한 감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의욕이 넘치게 돼요. 근데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전 세계에서 누구도 못사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우주의 기운이 가장 인간에게 좋은. 그래서 자시에는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는 땅이 열리고 인시에는 사람이 깨어나는 사람이 복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우님은 그 10년 동안 길거리를 헤매며 일당 생활을 하다가 지장 기도를 하고서 고를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안정된 직장이 잡아친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잡기는 잡았는데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 방법 다 맞아요. 지장 보살님 제가 조금, 조금.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이 머리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좀쉴 테니까 지장 보살님이 대신 기도 좀 하고 주무세요. <laughs>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지? 많테니까. 나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지장보살님 알아 좀 기도 좀 해놓으세요. 우리 불자들 진짜 대단한 불자들 많아요. 한 번은 80 노인네가 정초에 절을 그 보자고 왔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한 40년 절에 댕겼는데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절에 루지 댕겼어 그랬더니 1년에 두 번은 갔지요? 그러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언제, 언제 갔어? 그랬더니 정월달하고 7월달에는 갔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디 댕기는데 그때 천주교 댕기는데 천주교는 1년에 몇 번이나 가시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두세 번 간다 돼. 40년 절에 댕긴 것이 1년 동안 교회 댕긴 숫자도 안 돼. 그러면서 불자들은 안 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요. 아, 부처님이 눈, 기억이 안 나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 1년에 두 번씩, 그것도 제일 바쁜 때만 잠깐 와서 눈도장도 찍을 새도 없이 가는데, 언제 소원 성취를 해줘 신앙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내가 열심히 하고,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지, 하늘도 내가 지극정성을 할때 감흥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나 조금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부처님 알아서 좀내 소원 좀다 성취시켜 놓으시오. 배짱도 좋아. 그 정도죠. 그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다시 그 마무리 지켜내 정리를 좀 하게 되면, 기도에는 우리가 그뭐 모든 부분에서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몸, 뭘로 하냐면 신구의로 하는 거죠.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불교는 쉬운 게요세 가지만 잘 잡으면 돼요. 몸띵이도 자기 거, 경상도로만 발음 이걸 주디라고 하는데, 충청도 말로는 주댕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저는 입도 자기 거, 생각도 자기거네 그러니까 자기거 쓰는데, 뭐 문제가 될거 없잖아요. 남의거 빌려다 쓰려면 그게 힘든 것인데, 자기거 쓰는 거니까 쉬운 건데, 어이 불자들은 또 이게 어렵다고 못 오겠다네. 외사나 몰라. 외사 하나 몰라.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몸은 어떻게 하냐 우리 기도하는 자세 필요한 거예요. 스님 제가 조금 피곤하니까 누워서 좀 하면 안 될까요? 안될 거예요 없지. 될수 있지 근데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기본은.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단신 정조 그렇게 하는 거야 단신. 몸을 단정히 하고 그 몸은 반듯이앉고 그렇게. 그지? 이왕에 우주의 아버지, 위대한 영혼, 부처님 전에 가서 한데, 그 단신정자라고 해야지. 단신정자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손 씻고 세수하고, 옷도 좀잘 갖춰 입고, 이런 걸 단신이라고 하는 거이 단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거 아니지? 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지, <laughs> 여러분들이 못할 거는 제가 절대 안 일르죠. 그리고. 반드시 않는거이거 못할 방법방법이 없네 그지지렇게이신정자이모분은탄신정자이 <laughs> 단신정조, 해야 되고 입으로는 그 구무 이부거은이 부분은 이게 없을 이자도이렇게쓰이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부분인데 뭔 얘기가 많은지 공양간 가서 하다가 저희 가서 하다가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 하고서 또 집에 가서 몇 시간 붙잡고 있다가 내일 만나서 또 하자 그 시간에 연불을 해야지 그 영양가 높는 얘기들 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지 인생 허비하는 거그 시간에 독경하고 연불하게 되면 성불로 인연 을 심잖아 그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부 잡된 얘기예요 남 어쨌다더라 뭐했대더라 뭐 어느 연예인 옷이 어쨌다더라 그뭔 그게 근데, 연불독경하면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고, 다 나온다니까. 많은 분들이 절에 가면 먹을 거 나오냐고, 아, 오 절에 가면 비빔밥도 주고 다 주잖아. <laughs> 요즘은 국수도 주고 그러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본인의 여러한 마음을 기르니까, 그 대자, 대, 대비, 그자비 희사의 이 마음을 기르니까, 당연히 세상이 좋아지게 되고, 그 본인 운명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절에 가서 그냥 그 한국 불자들 제발 제발 그 절에 오면 그 절에 가서 뭘좀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복 자기가짓는거맞는것 같더라고요. 우리 논산 절에 가면 어느 분이 꼭 오면은 화장실 옷싹 갈아입고 작업복을 입고 화장실부터 전부 돌아다니면서 싹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못난 분도 아니고 생기기도 굉장히 잘 생겼는데. 또 집안도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고, 이런데 모든 부분에서 남들 들어가라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해서 본인복을 저렇게 짓는구나. 제가 그 서울에 있는 포교당, 그 와가지고 신발장까지 물걸레로 닦는 분딱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200억대 부자 바나님이요 어, 200억대로 살려면 절에 와서 포기당가서 신발장 닦으면 되겠다. 그럼 된다. 내가 여러분들 신발장 닦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복을 치어가지고 이 배역 때부잣집 만한님이 신발장 왜 닦고 절에 가면 대우 받을 텐데. 그런데 그런 대사가 안 하고 가서 닦는 거. 와 인격적으로 됐다. 그 복을 누릴 만하다. 하는 생각 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거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대신에 가서 조용히 가서. 절에 가서 뭐 청소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법당에 가서 독정 연불 하게 되면, 복덕과 지혜를 연마하는 데 최고 좋으니까 그렇게들 하셔야 돼.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누구 요가하고저구요하고이신도는 뭐가 마음에안 들고, 와. 뭐 마음에 안 들고 들고는 지 맘이지, 그지?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 하는 거.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 그다음에 그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되냐? 의불살란, 그랬네. 생각은 그 산란하게 쓰지 말고 고요하게 쓰라는 거에요 어질, 생각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저 10분 동안 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은 강의만 시작하면 졸릴 때가 있어그지 네. 실컷 자다가 따르릉 하면 그때부터 초롱초롱 해갖고 옆에 친구하고 이제 10분 동안 열심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수업 시간만 되면 또 자. 그러지 않으면 10분 동안 얘기했던 그 얘기로 1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지. 뜻이 살란하게 되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단신정자 손 씻고 양치질하고 얼굴 닦고 옷 단정하게 입고 바, 반드시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잡 잡된 얘기 할 필요 없이 독경연 연불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을 고요히 모으면 이게 몸과 입과 뜻으로 그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된다. 육체적으로. 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삼업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단신 정주 한다고 그래서 사우나 가서 뭐 엄청나게 씻어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쉬운 거 쉬운 거. 이런 마음, 이제 몸의 자세를 갖췄다면 마음의 자세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의 자세는 의불산란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신구이 중에서 다시 뜻을 어떻게 가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거. 이게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 했던 거 다시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전에 전에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는 원래 그 마음을 생각을 중요시하는 종교니까. 이의그 의불 산란 뜻을 그 산란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잘 해야 돼. 첫 번째는 그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라 청정일념. 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 그 근본적으로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청정하다고 할수 있어요.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은 폭삭 망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청정한 뜻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데, 불자들이 하는 행동 보면 나만 잘되고 옆집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불자들은... 남잘된 꼴을 못 봐. 같이 평생 절에 댕기고 하나는 성취하고 하나 못 오면 속 아파갖고 몇년 알아. 그지? 기뻐해줘야 되는데,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러니까 아주 다른 종교에서는 옆집 부산에 있는 어느 절 어느 절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고서 막 <laughs> 기도하대. 그건 청정한 마음이 아니요 근데 그분들 아주 대놓고 하니까 그래도 좀 개운한데. 우리 불자들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같이 똑같이 우리 하더라고 저집 하더라고 그 대입 시험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집아들은 합격하더라도 저 집은 좀 떨어져도 괜찮겠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지? 그런 마음. 같이 잘 돼야지.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어느 불자는 솔직하기는 하대. 그 똑같이 우리 아들하고 저집 아들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봤는데 저집 아들만 되고 우리 집 아들 안 되니까 선뜻 즐겁게 축하해 준다는 얘기가 안나옵디다 그건 인간이여요 그지?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그 다음날 그 사과하면서 축하를 해줬대요 아 불자답다 그러면 올해는 네 아들도 되겠다 그 마음 가져야 돼 바로 왜? 근데 그 마음 내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청정일념은 세상이 맑고 밝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이런 마음이 의불산란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었다가 오늘은 바쁘니까 쉬었다가 오늘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쉬었다가 그럼 평생 할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국의 어느 도인 스님한테 그 동네 사람들이 비가 한참 동안 안와지고 가물었어요. 이제 그래서 스님, 어떻게 비좀 오게 내려주면 안 될까요? 그는 며칠 날비 오게 하면 될까? 동네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10년대도 못 모으는 거예요. 이날 하려면 우리 집뭐 있는데요? 전부 자기 일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두 번째는 정성 일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은 이런 정성이 그 지각한 정성이면 은늘 일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념으로요. 개인 일념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아, 한 일자니까 하나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자고 기도하려면 무조건 소원표는 열개상 적어라 서십대 소원표예요. 욕심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게. 고도의 심리적 작전인데 소원이 하나 있을 때 하고 열개 있을 때 하고 기도하기 어느 쪽이 편하냐면 열개 있을 때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 있을 때그 하나 있을 때는 늘그 기도가 뭐냐면 이거 하나 안 되면 안 되는데 돼야 되는데 <laughs> 기도는 집중이 안 되고 그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나 그렇게 그거는 기도 안 되라 안 되라 그그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열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포커스가 안 맞춰져. 그지열 <laughs> 개나 되니까 그때는 어디에 맞춰지냐면 생각에 맞춰지는, 기도하는 마음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개가, 열 개, 가열개 소원표를 가진 사람은 소원성취가 되는데 한개 가진 사람은 안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하나에다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특별, 그, 뛰어난 사람도 하나에다 집중하라는 게 없어요. 소원은 하나 집중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해요. 10개나 100개 가진 사람은 그 하나 세웠다 하나 안 되면 100%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 세웠다 9개 되고 하나 안 되면 90% 되는 거 그러면 어 나머지 이것도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날 자기 개발 학자들 즉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성공 학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소원은 많을수록 좋다. 인생이 풍요로지고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기쁨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꼭 하나 소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소원하다 지나는 거예요. 아, 나 이건 더 급한데, 저건 더 급한데, 급하다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정신일도 하사부성인데, 정신일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 불살란이 하나, 의 살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고도의 심리학자들,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표가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그 세상이 전부 다그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러니까 요거는 봉공 그래 봉공. 받들 것다가 그 공변된 공자에 닿고 봉공일념. 그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 기도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청정일념. 우선 내 소원을 이루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내 소원 이루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가지고 잘 되면 야, 그 신행증 보고서 내가 기도했더니 엄청 잘 되더라.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거기서부터 봉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함도좀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돼? 신행증 보고서 하니까 되대. 이렇게 해야 돼. 그데 처음부터 개뿔도 짚불도 없어가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리 툭툭 박고 저리 툭 박고 밤새도록 해봐야 집중 되간? 생각을 엉뚱한 데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만 내가 확실하게 좋아졌네.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면서 좋아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아, 육바람일이 다 그거예요. 그데 그 부처님은 처음부터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네가 수명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면, 남들한테 권해라. 그게 보시바람일이고, 그게 지게바람일이고, 그게 복짓는 거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처지에 맞게 일단 하고서, 내가 이룬 것을, 내가 행복해진 방법, 내가 성공한 방법을 따놓으면 돼, 나누면 따놓으면. 그래서, 의불살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청정한 일념으로 하는 것이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세상이 모두 다 밝아져 밝아지고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좋아지겠지. 제 인생에서 아주 멋진 질문을 두 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장경을 읽는 1 8살 먹은 그 여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염라대왕하고 옥졸들은 무슨 권리로 권한으로 죄인들을 벌을 할까요? 벌 줄까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지? 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멋진 질문을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18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한테. 그리고 한 번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평생 그법 쪽에 계셨던 80세 먹은 노인 양반이 금생에 받은 복을 다음 생에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받은 그 질문 중에 최고 멋진 질문 두 개예요. 두개뭐 있지 그래서 이제 그요 질문을 오늘 우리 그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스타턴 대학 철학과 교수신 이종국 박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그 질문을 똑같이 그 학생이 하더래요. 그 학생도 천재야. 그 도대체 염라 대왕과 지옥에 있는 모든 그 판관들이랑 요 집행관들은 무슨 권한으로 그 죄인들을 벌하냐? 벌하냐? 그 재밌는 질문에 아주 기발한 질문이에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건 알았는데 내가 짓은 걸왜그옥졸들을염라 대왕이 판단을 하냐고. 그 하여튼 60평생에 정말 기발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불교에서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천당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누굴 거냐? 이것도 물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똑같이 염라대왕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요 그래서 음, 그래, 정말 멋진 질문을 했다. 그래, 그 불교에서는 자기가 짓고 복을 업을 전부 자기가 짓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네 업이. 형, 형상화된 것이 지옥이다. 염라대왕은 누구냐면,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인도의 인도의 그 고전에 보면 지구, 그 우주가 생기고서 첫 번째 그 악업을 진 사람이 염라대왕이래요. 거기 가서 제일 고참된 거요. 고참으로 <laughs> 그 왕된 거요. 인도의 고전에는 그 나온다. 리, 베다에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데 자기가 지은 업이니까 자기 업을, 그래서 원래는 지옥에서, 그 이제 죄인이 하나 오게 되면 이제 혀를 뽑아야 되는 그 업, 그 죄를 받게 되면 염라대왕부터 먼저 혀를 뽑혀갖고 밭으로 갈리고 이제, 그다음에 차곡차곡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차곡차곡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숙달된 조교로부터 실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혀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이랑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이렇게 당하니까 너도 죽어봐. 해갖고 그냥 똑같이 지지고 붓고 하는 거예요. 지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되는데, 바로 염라대왕이 누구냐면 자기업이요. 자기업. 옥졸도 자기업이고, 그러니까 자기업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선업을 많이 줘서 천상으로 가라고 할때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업이 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누가 내 운명을 좌우하고 너는 보관졌으니까 지옥으로 가, 너는 천상으로 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업이 자기를 천상으로도 데려가고 지옥으로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업이 형상화가 되면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기 축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우리 업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고 저렇게 그추녀가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그 남편은 그 추녀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미치고 발짝뛰잖아요 그지? 왜? 업이 그 끌어가고 다니니까. 우리 대학 때도 그랬는데, 어휴, 쟤는 누가 데리고 가려나 했는데, 집 진짜 잘해서 잘 살아. 자기가 선업을 지었던 파트너를 금생, 금 찾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막 눈에다 너도 안심이 돼. 물어봤어, 내가. 그 그때 저렇게 어떻게 재밌냐고 그랬더니 좋대. 그게 업이 끌어들 장면 그래서 지옥도 내업의 형상화, 천상도 내업의 천상 그 형상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장경에 보면은 전부 다 지옥은 철옹성으로 돼 있다 그래 무쇠로 돼 있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 수준이 낮이, 낮아질수록 그 고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럴 수도 있지. 그황의정성한테 그러니까 누가 물었잖아요. 종이 하나 와서 모르니까 아이고, 제가 나쁜지도 했는데요. 네 말이 옳다. 다른 종이 와서 또 모르니까, 아이, 네 말이 옳다. 옆에 있던 마나님이 아, 대답이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말도 봤소 <laughs> 의식성이 높아지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 다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아무리 봐도 어려운 부분이 없어. 그런데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이제 그, 일단 여러분들이 지어 오배 업에 들어가면, 형상화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육친, 그 부모, 형제, 처자, 전전부 이게, 이게 다 고정된 걸로 탁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도 꽉 차고 여러 사람이 꽉 찬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일단 환경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딱 형성되면 움직여지질 않아. 엄마, 아빠, 맘에 안 들으니까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돼, 안 돼? 요안 돼. 자녀 나누고도 안 돼. 안 돼. 내가 왜 저걸 낫지 했는데, 어쨌거나, 안 돼. 그렇게 형상화, 가 고정화가,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착한 마음을 먹었어도 전에 그 가졌던 그 업이 작용하는 동안은 일단 그 환경은 그철옹성으로 작용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로지 하게 되면 그것도 바뀌게 되는 거지. 요법분님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 빠졌다 보니까 얘기를 못했네. 이분이 이제 최시한 이야기는 그 다음 기회 에 혹시 이제 기회 되면은 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몸으로는 신구의 몸은 단신정좌. 이분 구무 잡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연불독경해라. 그리고 의부살란 뜻을 그 산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정성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념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운명이 이미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나 안 바뀌나 맨날 그거 점검할 필요 없이 꾸준히 오르지 하겠으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세상이 그 좋아져 있고 완전히 바뀌지 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생각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그 업의 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지장경이라든가 모든 경에서는 업에 의해서 감흥하는 세계가 달라진다 해서 업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업감. 업으로 감흥되는 세계가 달라진다. 이거 바꾸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마음 바꾸기가 어려워요.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절대 고정불변으로 철옹성이 되는 거예 지장경에 나온 대데 철옹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여유 있는 무연대자, 통체대비, 부동대의, 평정대사, 자비의사이 사물 양심으로 그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 살아서는 천상락, 천상락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서는 극락 이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그 이런 마음들을 하루 아침에 첫 숟가락에 배부를수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서. 그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또 세상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 지구 법계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